여기 마스터 침실이고요. 요 그레이톤의 벽지와 도어에 무광 니켈 컬러로 해서 좀 차분하지만 좀 시크하게 그렇게 손잡이까지 시공했습니다. 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떠세요? 너무 멋있죠? 일단 침대 배치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벽에다가 침대들을 배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저희가 가끔씩 이렇게 어느 정도 공간 사이즈가 나올 때 제안해드리는 침대 헤드 배치인데 중간에 이렇게 가벽을 하나 세워서 파티션을 세워서 거기에 이제 침대 헤드를 세우는 디자인입니다. 이런 디자인 했을 때 벽에만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는 공간의 효율도 굉장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요 뒤에 원래 붙박이장이 있던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다가 전체 붙박이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투베드로 나눠서 침대 헤드보드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단 저희가 직접 골라서 지금 제작한 거고요. 버튼다운을 해서 좀 디자인을 클래식하게 좀 만들어 드렸고요. 요 침대 헤드를 양쪽으로 제작하면서 요 사이 공간을 벌리고 여기에 벽등 하나 설치했어요. 가운데 하나만 해서 쓰시는 분만 방향에 맞춰서 쓰시는 걸 동시에 두 분이 사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심플하게 설치를 해드렸고요. 밑에 하부에 필요한 콘센트 설치해드렸어요. 이번에 이 콘센트는 사실 고객분께서 요청하셔서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한 건데 여기에 이렇게 스위치 자체에 온오프 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아이디어로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저희 이제 USB 꽂아서 하는 제품들 굉장히 전자제품들 많잖아요. 저만 해도 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탠드가 USB 꽂아가지고 이제 충전해야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침실 양쪽에 쓰시는 거 편하시게 안쪽에 콘센트가 다 연결이 돼 있고요. 여기 아예 매립을 해드렸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침실에 좀 안마체어나 뭐 운동기구나 뭐 이런 것들 저희 설치 많이 하잖아요. 다들 이제 운동하시면서도 사실 TV가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여기가 원래 이제 테라스 발코니 쪽인데요. 저희가 발코니를 확장을 하면서 여기만 지금 비웠거든요. 여기 기존에 사용하시는 스팀 욕조가 있으신가 봐요. 물을 쓰시는 건 아니고 전기로 해서 스팀이 나오는 그런 욕조를 여기다 조그만 걸 하나 놓으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게 조금 가려질 수 있는 이렇게 파티션을 좀 중간에 자르고 L자형으로 해서 가리는 용도로 파티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대 헤드가 이제 생기면서 여기가 이렇게 복도가 만들어졌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 침대 배치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많이 권해드리고 또 이렇게 디자인 하셨을 때 굉장히 만족도도 높으시더라고요. 헤드의 높이는 지금 한 1m 8cm 정도 돼요. 그 정도 되는 높이라 시선이 그냥 뭐 TV나 방문이나 이런 데가 완전히 노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사이즈고요. 여기 붙박이장은 다 지금 톤이 베이지 톤으로 했고 여기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이 쓰시는 이제 공간이다 보니까 골드 손잡이 좀 심플하게 손잡이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저희가 이제 공간마다 좀 디자인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은 하지만 여기는 서랍을 좀 오픈했어요. 보통은 붙박이장 열면 내부 인서랍이 있거든요. 안에 서랍이 있으면 잘 안 쓰는 물건은 넣어놓게 되는데 또 연세도 있으시고 사용하시기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 지금 두 통만 하부 서랍을 아예 밖에서 여실 수 있도록 편리하게 제작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또 문이 하나 있네요. 이 공간이 어딜까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원래 워킹 클로젯 공간이에요, 기존에. 근데 이제 붙박이장이 쫙 있으시고 또 저쪽에 좀 런더리룸 같은 데가 또 붙박이장 수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은 좀 남편분께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서재로 쓰실 수 있는 공간하고 부인의 파우더룸? 그렇게 해서 공간을 좀 겸용으로 쓰시겠다고 하셨고 여기 두 분이 다 크리스천이세요. 그래서 여기는 또 이렇게 십자가 이제 기도실로 이렇게 쓰실 수도 있는 공간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우더로 쓰셔야 돼서 여기 거울도 있고요. 여기다 의자도 배치를 했습니다. 책이 또 많으시대요. 그래서 많이 정리하고는 오신다고는 했는데 책들을 넣어서 수납하실 수 있는 이런 수납장들 양쪽으로 크게 제작하고 여기에는 매립 조명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이제 화장대 쓰실 거라 여기 이제 화장품 용기들 놓고 쓰실 수 있는 선반, 오픈 선반 했고요. 저희가 뭐 욕실 파우더장 같은 데 많이 설치하는 형태로 지금 위에는 또 다용도 수납할 수 있도록 수납장도 마련했습니다. 여기 마스터 욕실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들어오면서 굉장히 작다고 느끼시죠? 적지만 굉장히 화사하고 밝고 쾌적합니다. 사실 저희가 무광유광을 쓸 때 욕실이나 주방 같은 데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요. 저희가 컨셉에서 무광과 유광을 나눌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또 이제 부모님 세대가 쓰실 욕실이기도 하고 또 욕실이 좀 작기도 하고 그래서 타일을 좀 유광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훨씬 공간이 쾌적함이 느껴지고 공간이 넓어 보이고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컬러도 굉장히 브라운한 컬러가 들어가서 지금 마스터 침실 쪽에서 따뜻한 느낌이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세면대 그냥 심플하게 상판 들어가고 언더볼 사용하면서 서랍으로 간단하게 처리했어요. 또 콘센트 드라이기 쓰실 수 있는 콘센트 마련을 했고요. 이 아래도 수납으로 크게 서랍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수납이 조금 더 필요하시다고 해서 이걸로 좀 부족하실 것 같아서 여기는 거울형 수납장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안에 여시면 이런 선반들이 있고 여기가 좀 세면대 구간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전동 칫솔이나 이런 거 사용하실 수 있도록 위에 콘센트를 또 부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또 부모님 세대의 이제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좀 안전바 일어나실 때 좀 안전하게 짚고 일어나실 수 있는 바를 골드로 해서 기성품인데요. 네, 설치를 했습니다. 색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는 좀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 아무래도 좀 일어나실 때 편안하게 짚고 일어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샤워부스 한번 살려드릴게요. 여기 한번 안쪽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제가 앉았을 때 여기도 손잡이가 있어요. 여기도 역시 이제 일어나실 때 이렇게 사실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연세 있으신 부모님 욕실 같은 거 저희가 시공하고 할 때 이런 안전바들 굉장히 설치 많이 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래 바닥 타일과 똑같은 타일로 해서 벤치 만들었고요. 여기도 거울 작게 하나 설치해드렸어요. 역시 저희가 여기에 선반도 대리석으로 마감해서 이 수납 기능도 완성했습니다. 여기 자녀 공간인데요. 이 공간도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어를 슬라이딩 도어로 하면서 벽하고 같은 컬러로 필름으로 랩핑을 했고요. 여기 손잡이 보시면 물론 뭐 노출로 손잡이를 달아도 되지만 저희가 밤 매립으로 해서 손잡이를 매립했어요. 흑니켈 컬러로.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은 손이 딱 들어가서 열기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이렇게 잡고 제가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자녀 공간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거실 욕실이에요. 근데 손님들이 안 오실 경우에는 사실 이 욕실을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자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분의 좀 편리함을 위해서 지금 거실 욕실을 게스트 욕실을 방 안으로 넣었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기 공간이 이제 자녀의 방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예요. 이 복도를 쫙 들어서 오시면 원래는 여기에 도어가 있었거든요. 이 방으로 들어가야 여기가 이제 원래 방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 방문을 없앤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방문이 없으니까 손님들이 욕실을 사용할 때 이 부분이 오픈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침대 옆으로 서랍장 겸 파티션을 하나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티션 장 하나로 이 침실 쪽이 완전히 분리가 되면서 프라이빗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집의 컨셉 중 하나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공용 공간은 모던하게, 개인 공간은 개성 있게. 그래서 자녀의 취향을 적극 반영해서 벽과 바닥을 아주 짙은 톤을 사용을 했거든요. 포인트 월로 그냥 한 월 정도, 한 벽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전체 진입로서부터 방 전체를 이렇게 다크 그린 톤을 잘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이 그린톤을 벽 전체에 월페이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지금 월러톤에 좀 폭이 굉장히 장폭으로 넓은 원목마루를 사용을 했고요. 파티션 장은 안쪽에 보시면은 침대 헤드하고 높이를 레벨을 맞췄어요. 그래서 이 파티션 장이 굉장히 프라이빗한 느낌을 살려주고 공간에 기능을 더했지만 또 플러스된 기능이 수납이에요. 굉장히 높이만큼 수납이 꽉 차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랍을 여기에 다 달았고요. 좀 짙은 베이지 톤인데 거기에 손잡이는 다 포인트로 살짝 골드를 좀 썼어요. 그래서 여기가 좀 다크하다 보니까 무광 니켈이나 이런 컬러를 쓰면 조금 칙칙해 보일 것 같아서 골드로 살짝 포인트를 해봤고요.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 짠! 이렇게 수대를 달아서 여기가 이렇게 선반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폭이 좁아진 이유가 안쪽에서 있습니다. 이건 안쪽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방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모든 가구의 모서리들이 다 라운드 처리가 됐어요. 그 라운드 처리를 한 거는 사실 작은 방 안에 기능적인 가구들도 필요한 가구들을 다 넣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좀 안전을 위해서 곡선을 라운드 처리를 했지만 이 방에 아주 라운드 처리가 중요한 디자인의 컨셉이 된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좀 시선 차단을 위해서 이 파티션 장을 두었는데 이 침대 안쪽에서는 사실 잠을 깊이 잘 수 있는 그런 수면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조금 나이 들면서는 수면이 좀 이렇게 얕아져 가지고 굉장히 조금 그런 것들이 피곤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를 이제 완전히 세팅이 다 된다면 보니까 정말 자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정말 들 정도로 수면의 어떤 공간으로는 최적의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 공간 보이시죠? 저희가 저렇게 타공을 했는데요. 저 타공한 쪽에 아까 제가 앞쪽에서 선반 하나 열었잖아요. 도어 하나 열었을 때 이 공간 때문에 그 공간이 좀 좁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기능을 살려서 저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파티션 장이 조금 높이가 있지만 바로 건너편에 있는 이제 화장대 파우더 장이 높이가 낮으니까 답답하진 않아요. 그래도 지나오시면서 그렇게 답답하진 않고요. 오시면 이렇게 전체 한쪽 벽을 이용해서 남은 벽을 이용해서 파우더 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벽면은 그대로 코너 다 그린톤의 벽지 그대로 사용했고요. 여기에 한쪽에 라운드, 이 방의 컨셉이잖아요. 네, 곡선 라운드를 크게 살려서 아래 위로 해서 거울을 금속 골드로 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좀 한쪽으로 포인트에 거울이 들어가고 또 한쪽에는 이렇게 벽등이 큰 사이즈로 해서 좀 설치가 되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단아하면서 좀 럭셔리한 느낌이 난다는 생각이 드네요. 컬러하고 이 디자인의 매치가 좀 퍼펙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벽이 전체적으로 바닥하고 다크하다 보니까 저희 드레스룸에 썼던 대리석 그대로 사용해서 이 벽에도 턱을 만들어서 알가공을 해서 여기 잠깐 보여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살짝 모양을 좀 냈거든요. 곡선의 이제 반대 부분이죠. 이런 것들을 알가공, 이중 알가공을 하다 보니까 가구는 좀 심플하지만 좀 디테일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붙박이 장이고요. 우리 수납장에 있는 모든 손잡이처럼 골드로 포인트를 했고요. 베이지 그레이 톤이에요. 그래서 좀 그레이가 섞인 베이지다 보니까 이렇게 다크한 그린 톤이나 바닥에 월러 톤이나 이런 것들하고 믹스될 때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상하로 행거봉 설치하고요. 여기는 좀 다용도로 쓰실 수납장이 필요하셔서 그냥 칸을 나눠서 아예 선반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뭐 저희가 늘 이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전신 거울 같은 걸 좀 달아드리거든요. 벽면에 이제 뭐 도어 벽면 안쪽에다 부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은 물론 거울이 여기 있지만 슬림하게 이 도어에다가 거울도 하나 부착해드렸습니다. 여기 자녀의 욕실이자 게스트 욕실로 사용될 욕실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욕실 전체 바닥과 벽을 테라조 타일을 사용하면서 좀 트렌디함을 살렸고요. 여기 욕실의 세면대 거울 보이시나요? 심플하면서 좀 색다른 디자인인데 요 파이프하고 이 정원형의 어떤 이 디자인이 꼭 이렇게 휴대용 손 거울을 좀 거꾸로 한 디자인 같지 않으세요? 좀 심플하지만 또 자녀분 욕실에 맞게 좀 심플하게 디자인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매립 수전이나
이런 휴지거리나 이런 모든 그 샤워기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니켈 크롬의 무광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골드를 쓸 때랑 이런 크롬 컬러를 무광을 썼을 때 느낌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울의 디자인이나 이런 무광 니켈의 어떤 컬러가 굉장히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문대 하부장하고 상부장을 설치를 했는데 여기는 무늬목 패턴을 써서 조금 안정감 있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샤워스가 좀 전체 한쪽 벽을 다 이용했더니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여기에 역시 저희가 벽 매립 선반 해서 샤워 용품들 거치할 수 있는 선반을 만들었고요. 요 작은 선반, 매립 선반의 사이즈와 맞춰서 이렇게 반사되듯이 거울을 붙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 거울은 여기 만든 벤치에 앉아서 이게 사실 여기가 바로 보이거든요. 쓰시기에 되게 이렇게 막 화장 지우고 하실 때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심플하게 표현을 했고요. 사실 여기에 이렇게 벤치 있는 거 저 사실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서서도 물론 하지만 여기에는 뭐 거치할 수 있는 뭐 욕실 용품들 놓으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앉아서 조격이나 이런 것들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자녀의 드레스룸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부모님의 드레스룸과 좀 달리 좀 로맨틱하고 동시에 클래식합니다. 여기 바닥은 지금 대형 포쉐린 타일을 시공을 했는데요. 어떠세요? 좀 어떤 패션 부티크샵의 옷 느낌이 저는 들어오면서 났거든요. 좀 럭셔리한 느낌이 바닥에서부터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해서 전체 붙박이장 지금 시공을 했어요. 이 붙박이장을 좀 그레이색 톤에 좀 몰딩을 사용해서 좀 페미닌한 좀 어떤 스타일을 저희가 연출을 좀 했고요. 또 여성분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클래식하고 로맨틱한 공간이 여기에 좀 녹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연 그레이에 이렇게 손잡이도 좀 크리스탈 투명 크리스탈 손잡이를 좀 시공을 했어요. 저희가 가끔 드레스룸이나 이렇게 수납장을 많이 짜는 곳에 설명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몰딩 들어간 그레이색 이 패턴의 도어 디자인이 예쁘기는 한데 이렇게 기역자로 해서 쫙 들어가면 뭐 정리정돈은 잘 돼 보이지만 조금 또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좀 오픈된 공간이 살짝 들어가주면 공간이 훨씬 좀 덜 답답해 보이고 이런 거 하나가 굉장히 공간을 달라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방도 아닌데 웬 아일랜드? 이거는 개인 손님이 왔을 때 사실 좀 방 안에 들어가서 있기에는 여고생도 아닌데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또 거실에 나와 있으면 또 부모님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다가 여기에 이렇게 대형 아일랜드를 놓고 아래는 수납을 다 했고요. 이쪽 전면에. 그리고 이쪽으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바 체어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차도 드시고 간단하게 식사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다 멋진 지금 샹들리에도 설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왔을 때 여기에서 수다 떨고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다가 이렇게 멋있는 아일랜드를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가요 1800에 900 사이즈예요. 사이즈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수납들도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작은 수납들 하실 수 있도록 안에다 칸도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상부 작은 서랍 하나 하고 아래는 이제 옷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넣으실 수 있는 서랍장을 했어요. 그 양쪽에 똑같이 이렇게 액세서리들 배열하실 수 있는 그런 수납 형태로 해서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바닥도 저희가 지금 세라믹 좀 패턴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타일을 사용했는데 위에는 좀 화이트 톤의 볼락스라는 저희가 대리석을 사용했거든요. 공간이 아주 부드럽고 이 아일랜드가 예쁘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랍에도 다 몰딩을 넣었어요. 이런 작업들이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니고 사실 이제 작업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근데 이 공간은 조금 힘있게 디자인을 하자 그래서 여기에 크리스탈 손잡이도 다 노출로 달았고요. 이 사방 코너를 보시면 이렇게 곡선을 다 처리를 했거든요. 굉장히 이 알굴림을 좀 크게 했어요. 이 알굴림이 적고 큰 거에 따라서 디자인이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여기 또 상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중으로
처리를 해서 상판도 그냥 플랫한 것보다 좀 클래식한 느낌을 더했고요. 여기 가구도 같이 따라서 곡선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이즈는 크지만 이 공간 안에 몰딩이나 크리스탈이나 이런 샹들리에나 이런 느낌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원래 이제 작은 저 발코니였는데 그 발코니 이제 방이 좀 좁아서 확장을 했고요.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피디님. 어떻게 보이시나요? 거울일까요? 이 바깥에 거실 지금 테라스 쪽인데 이게 유리거든요. 저희가 유리를 시공했고 여기는 지금 와인 셀러를 지금 빌트인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와인 셀러 놓으시고 와인도 드시고 손님 접대도 하고 이러실 수 있는 공간으로 쓰시는데 여기를 그냥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벽으로 마감하면 되는데 거실 쪽에 있는 쪽하고 이 공간을 같이 수납장을 공유하다 보니까 이거를 설치할까 말까 유리를 그냥 오픈할까 말까 근데 여기가 사실 또 친구분들이 오면은 뭐 소리가 또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소음이 나가지 않는 벽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벽은 좀 답답할 것 같다고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투명 유리를 한번 설치해봤거든요. 뭐 이런 공간은 사실 나중에라도 작게 리노베이션하면 굉장히 공간의 변화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미러나 이런 것들로 바꾸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창밖의 어떤 풍경처럼 보이는 것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 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실 저희가 이 메탈 칼라를 썼거든요. 사실 이건 취향 문제다 보니까 지금 크리스탈 손잡이도 크롬 칼라를 썼고 여기도 다리가 크롬 칼라예요. 이 샹들리에도 보시면 지금 유광 크롬이거든요. 그래서 골드가 들어간 거랑 이 금속 안에 들어간 것들이 그런 크롬이 보이는 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골드가 들어가면 좀 더 화려하고 좀 따뜻하고 좀 그런 느낌 나겠죠? 그래서 여기가 로맨틱하지만 세련된 느낌이 나는 게 이런 컬러들의 통일감 있는 디자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디자인 미팅 때나 오프닝 때 빵을 구워주신 이 가족의 따뜻함이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습니다. 고객과 FR 디자인의 케미가 반영된 공간 잘 보셨나요? 저는 최선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